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택배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택배 하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셋 다 한국에서 온 거고 두 개는 친구가 보내줬고 그리고 하나는 저의 새언니, 네, 언니분께서 보내준 택배가 있는데 그거 오늘 같이 하울해 보려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엄청나죠? 저는 사실 뭔지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요걸 쓰는 날이 온다는 거죠. 대박. 맥북 프로예요. 세상에. 제가 이걸 쓰는 날이 오다니. 저는 사실 편집을 하니까 예전에도 이제 노트북 살 때 맥북을 안 알아본 건 아니지만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저는 계속 윈도우만 써왔어서 엄두도 못 냈던 그런 기기인데 언니가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말레이시아로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의 한국에서 온 첫 번째 선물은 맥북 프로입니다. 와. 저는 편집용 노트북을 한성에서 나온 게이밍 노트북 그거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 뭐 노트북에 관해서 사연이 참 많은데 말레이시아 와서 처음에 가져왔던 편집용 노트북을 이제 도둑 맞고 그래서 윤호가도 그 게임용 노트북을 사줬었고 그래서 그걸로 편집을 했었는데 이제 저에게 무려 맥북 프로가 생겼습니다. 영롱하네요. 요거는 사실 맥북을 처음 써봐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과연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 두 가지가 같이 드는데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채언니께서 보내준 선물은 이 엄청난 맥북 프로였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찍었었는데 락다운이 길어져가지고 요즘 좀 심심한 거예요. 심심하고 한국도 사실 너무 가고 싶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한국에 신상 과자를 보내달라 나도 말레이시아 과자를 너네들한테 보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과자 교환? 이런 재미로 과자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지난번에 보내줘서 친구들이 받았고 저도 이제 과자를 받았는데 세상에 제가 보내준 것보다 훨씬 더 큰 두 개의 박스가 왔습니다. 일단 친구들이 각자 이제 보내준 거여서 하나씩 열어볼게요. 이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은 과자 많이 먹는 편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가끔 한국 유튜브나 뭐 인터넷 하다가 새로운 과자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먹고 싶은 걸까요? 사람 마음이 참. 아 일단 이거. 이거는 같이 좀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거는 요거 때문에 산 거거든요. 이게 말레이시아 네스프레소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냐면 코코넛 플레이버 캡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블랙 커피인데 여기에 그 코코넛 향이 입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거 우유에 해가지고 라떼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말레이시아 스타벅스에는 없어가지고 이거 제가 주문해서 요거는 같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4개는 주문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요거는 여기도 파는데 아이스용 캡슐이 또 새로 나온 게 있길래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5개 받아봤습니다. 요거 4개나 샀는데 맛있겠죠? 그다음에 아니 한국은 진짜 뭐가 새로운 게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제가 한국에 갔다 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뭐 인터넷 보면은 새로운 게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요거는 하지만 먹어봤죠. 요거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팔아서 사실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건 브레이브걸스가 모델인 아주 최근 버전 꼬북칩이군요. 요건 못 먹어봤죠. 아 이거는 치토스인데 새로운 맛인가 봐요. 매콤달콤한 맛? 이거는 치토스. 새로운 맛 치토스. 매콤달콤맛. 그리고 저 사실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피코크 샌드위치 비스킷? 이라는 건데 요거 보내줬고 우와. 이거 너무 내 취향 맛있겠다. 이것도 피코크 건데 초코 밀크 타르트? 네, 요것도 왔습니다. 우와! 이거는 진짜 완전 처음 보는 거예요. 우유 라면? 서울우유에서 나온 우유 라면? 대박. 그 다음에 그래,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거 먹고 싶었는데 전 사실 초콜릿 들어간 과자를 좋아하는데 빈츠 원래도 좋아하는데 빈츠 카페모카만 나와가지고 이거 사실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어떻게 잘 알고 보내줬습니다. 이거는 황태스네? 델리황? 이거 비슷한 거 한번 먹어봤던 것 같고, 이거 약간 바삭바삭한 황태 맞나요? 어머, 이것도 봤어요, 인터넷에서. 이거 에이스 뉴욕 치즈케이크 맛? 커피랑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겠네요. 세상에. 아! 대박! 모나카. 이거는 신상 사이에 낀 고전 아이템. 어, 저 모나카 좋아해요. 맛있겠다. 아, 이것도 봤어요. 민트 초코라떼. 네, 다행. 저는 민초단이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젤리황이 또 다른 맛이 있고. 오, 이건 허니버터칩인데 스페셜 에디션이네요. 스위치즈의 달콤한 풍미. 프로마주 블랑. 아, 이거 허니버터칩인데 뭔가 치즈향이 함유된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와클. 이거 옛날에 나왔던 거죠? 옛날에 있었던 건데 지금 다시 출시가 된 건가요, 여러분? 오, 이거 좋아했었던 과자인데. 아, 여기 써있네요. 다시 돌아온, 돌아온 와클. 그리고 이거를 보내줬습니다. 너무 재밌네. 어머, 이거는 진짜 취향 저격이다. 저는 제 취향을 너무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헬카페 캡슐. 제가 여기서도 캡슐 커피를 많이 먹는 걸 알고 있고, 또 친구한테 캡슐을 부탁했는데 그거 외에도 헬카페 캡슐까지 보내줬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오래된 친구들이라 제 취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열어볼게요. 저는 이 친구들이 같이 모아서 하나를 보내줄 줄 알았는데 얘네가 바쁘다고 따로따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한 박스를 보내주고 두 박스를 받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아주 난리가 났네요. 과자 풍년인가봐요. 몽쉘. 무려 샤인머스켓 맛 몽쉘. 그 다음에, 이거 맛있겠다. 이거는 솔티피넛? 이것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대박. 붕어빵까진 알고 있는데 세상에. 호떡 풍음은 붕어빵이라네요. 이건 심지어 약간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맛있다 그러는데? 아, 그리고 엄청 크고 많이 보내줬어. 이거는 카스타드인데, 아, 가나 초콜릿이 들어간 검정 카스타드? 오, 이것도 너무 맛있겠는데? 그리고 홈런볼 피라미드. 제가 그 뭐지? 크림맛? 하얀 색깔? 그거까지는 한국에서 보고 왔거든요? 네, 티라미수랑 딸기맛이 나왔네요. 네, 이건 오레오인데 오레오 레드벨벳. MCO 기간 동안 살맛이겠구만. 이거는 핑크 오레오. 샌드가 초록색인데 말차일까요? 네, 어쨌든 이 핑크 오레오가 왔고 맛있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피넛버터 샌드? 하비스트? 이것도 원래 옛날에 있던 거 아니었나요? 근데 이것도 뭔가 새로 나온 거 같죠? 쿠쿠다스. 쿠쿠다스 케이크? 그래서 이것도 하얀색 순크림 케이크 들어있는 쿠쿠다스. 진짜 많이 보냈어. 와, 이거 찰떡파인데 크림치즈 찰떡파이예요. 이거는 랑드샤 쿠키? 이거 가나에서 나온, 가나에서 나온 새로운 쿠키인가 봐요. 초코 쿠키? 이것도 너무 맛있겠다. 어머, 이 두 친구가 통했네요. 이거 에이스 뉴욕치즈 케이크만 유일하게 통한. 이렇게 근데 같이 따로 보냈는데 이렇게 다 안 겹치게 보낼 수 있나? 그 다음에, 어머, 이거 봤어요. 이거 하얀 송이, 초코송이 화이트 버전. 이거는, 와, 빼빼로 꽃갈콤 맛. 엄마,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동원 참치에서 단백질바가 나왔나봐요. 이 오설록 티를 보내줬어요. 요즘 다시 좀 티를 먹고 있는데, 아, 너무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 제가 MCO 기간 동안 사실 여기 말레이시아 살고 계시는 분들, 혹은 좀 락다운된, 뭐 근데 사실 한국도 완전 자유롭진 않죠? 요즘 되게 이슈 없는 삶, 무료한 삶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이 택배가 너무 뭐랄까요? 약간 뭐 활력소가 되고, 이거 하나하나 먹고, 그리고 컴퓨터 쓸 때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잘 쓰고, 그리고 이 시기를 좀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구들, 그리고 언니, 혜언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꼭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잘 먹고 잘 쓰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